안녕하세요. BMW 오너 차판삼동 홍 MC 인사드립니다. 자,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 프로모션 안내해드리려 정보 준비했는데요. BMW의 2021년은 반도체 이슈로 예년에 비해 입항 물량이 줄었지만 X3와 X4 새로운 트림 프로가 출시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죠. 또한 X7 M50i의 경우 프로즌 블랙이라는 에디션 한정판 이 차량을 온라인으로 출시를 했는데 국내 단 14대만을 출시했고 저 홍MC는 그 차량을 또 판매했습니다. 와우, 그만큼 차 잘 구하고 잘 판다는 거겠죠. 반도체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아직까지 차량 입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차파사 출고 영상 혹은 리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홍MC가 차량이 없다던 12월 연말에도 많은 BMW 차량 고객님들께 인도 도와드렸고 구하기 정말 어려운 5시리즈나 6시리즈, X시리즈 원하시는 고객님들 기다리지 마시고 차 파는 사람들에게 문의 주신다면 즉시 출고 좋은 서비스 약속드립니다. 새 2022년 첫달 1월 프로모션 BMW는 어떤 할인을 보여줄지 작년 대비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어떤 차량을 주목해야 하는지 저 홍팀장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1월 프로모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1, 2시리즈입니다. 1시리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프로모션은 좀 줄어들었던 작년이었는데요. 똑같이 유지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급의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BMW 따라갈 차량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 시리즈는 구랑쿠페형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은 듯한데요. 여기에 고성능 모델인 M235i 와, 치고 나가는 힘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네요. 3시리즈 보겠습니다. 수입차 입문하실 때 가장 많이 찾으시는 차량인데 정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작년 연말과 동일하죠.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은 없으니 할인이 줄어든다. 이 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연기관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다. 눈길을 돌리시는 곳이 바로 330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연비 좋고 차량 조용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차량의 운전 재미는 좀 많이 줄어들지만 프로모션 괜찮고 연비 생각하시면서 차량 오래 운행하실 분들 330이 추천드릴게요. 저도 다음 차량은 전기차를 생각 중인 만큼 정말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가 온 듯 합니다. 홍 팀장의 주목해야 할 포인트 바로 M340i인데요. 3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인데 저렴한 금액대에 팝콘 터트리면서 정말 운전 재밌게 할 수 있는 차량이죠. 프로모션도 500만원으로 괜찮고 22년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할인이 좀 작년 중순에 비해 줄어들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구매하셨어야 했고요. 운전하는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4도 원한다. 더 볼 필요 없이 이 차량입니다. 22년식부터 킥모션 무선 충전 기능이 빠지고 대신 실내 인테리어가 블랙 유광 카본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다행인 건 개소세 연장으로 인해 조금의 금액 혜택을 본다라는 거겠죠. 볼수록 매력인 차량 컨버터블까지 출시되었고 여기에 M440i 고성능 버전도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440i 컨버터블 항상 출시될 거다 했지만 진짜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쿠페형 400만원으로 시작해서 컨버터블 차량 조금 인기가 더 있어서인지 200만원 정도네요. 연식 변경되면서 빠지는 옵션은 좀 많지만 차량가는 상승하고 할인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M440i 앞서 말씀드린 M340i와 동일하게 저렴한 금액대에 고성능 차량 운행하실 기회인데 프로모션은 더욱더 줄었네요. 50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가고 4도어를 택할지 쿠페를 택할지 행복한 상상하시면서 차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차량이 M440i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재밌고 이 금액대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주는 차량 같아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5시리즈 저 홍팀장이 저번 달에도 직접 판매한 차량 리뷰 영상 업로드 했었죠. 520i부터 530i까지 가장 인기는 여전히 520i M스포츠인데 그 어렵다는 카본 블랙의 꼬냑 화이트의 꼬냑 준비해 뒀습니다. 가장 핫한 화이트의 꼬냑 주인공이 되실 분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다만 프로모션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모션 표에 나와있는 프로모션은 국내 BMW 모든 딜러사를 통틀어서 최대 할인 주는 딜러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신다면 또다시 우리는 대기를 해야 하는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 더 이상 차량의 재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연말도 지금도 할인 없는 거 확인하셨죠? 현재 재고 있는 차량 할인 좀 더 받고 구매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그랑코페 정성 6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SUV만큼 뒷자리가 넓다라고 하는 차량이 6GT인데 디젤과 가솔린 모두 정말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은 적당히 500에서 7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럭셔리 모델보단 또 M스포츠의 인기가 많은데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620D, 630i, 카본 블랙이 모카, 화이트의 모카 인기 색상으로 준비해뒀고, 640i 정말 럭셔리 차량 인기 많습니다. 화이트의 블랙 한 대 준비해뒀습니다. M스포츠는 정말 이제는 좀 끝인 듯해요. 전 딜러사 한 달에 한 대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고객님들께서 한 곳의 딜러사에 알아보시는 것과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이 모든 전국 BMW 딜러사를 알아보는 프로모션은 정말 확인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전국 최고의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 보답드리겠습니다. BMW 대형 세단 7시리즈입니다. 풀체인지로 인해 더 이상 입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고요. 할인만 본다면 7시리즈나 아우디 A8을 구매해라. 그렇지만 수입 대형 세단은 단연 벤츠 S클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7시리즈이기 때문에 새로 나올 신모델 기대가 됩니다. 저라면 기다렸다가 풀체인지 모델 살 것 같네요. 저희 드림카 중에 하나인 8시리즈, 이 또한 할인만 본다면 무조건 8시리즈지만 스포츠카를 오래 탈 수 없고 좀 더 생각을 넓히면 경쟁 차종인 벤츠 GT43이나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만 본다, 할인만 본다, 바로 8시리즈가 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BMW의 고성능 차량 M2, M3, M4, M5, M8인데요 와, 모두 기본 할인 1000만원 이상 하고 있네요. M340i, M440i 좀 구매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은 고민될 것 같은데 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 납니다. 뭐 이왕 고성능 제대로 M으로 사시는 건 어떨까요? X3, X4, X5, X6 모두 M 컴페티션으로 출시되었는데 기본 할인 1800 이상입니다. 와, 이 또한 M40i나 M50i 출고 예정 중이셨던 분들 많은 고민 될 것 같습니다. BMW의 대표적인 오픈카 Z시리즈인데요 4시리즈 컨버터블과는 조금 대조되는 전면부 디자인인데 가솔린 그리고 고성능 모델은 모두 동일하게 300만원 프로모션입니다. 이 또한 재고가 우선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빠른 선전 필수겠죠. 다음 SUV입니다. X1, X2 역시나 프로모션 좋지만 차량에 물량이 없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가장 타격이 큰 X1, X2죠. 아무래도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경쟁차종으로 벤츠 GLA, GLB가 월등한 인기여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X3, X4 프로라는 트림을 앞세워 다시 한 번 더 최다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 트림 리뷰로도 설명드렸죠. 그릴, 범퍼, 휠, 캘리퍼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나 차량가가 상당히 비싸졌고 프로의 프로모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차량의 재고 선점이 우선시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며 X3, X4 프로 트림 이 영상 보시고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대기가 상당하지만 홍팀장은 소량 가능합니다. 그것도 인기 색상인 화이트, 블랙으로 말이죠. 수입 대형 SUV는 BMW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이 차량들의 인기는 유지 중인데요. 바로 X5, X6, X7입니다. 그냥 프로모션 확 줄었죠? 전반적으로 X5 디젤의 물량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옵션 빠지지 않은 풀옵션, 화이트의 모카 한 대 준비해뒀고요. X5, 452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 중인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 옵션이 대폭 삭제되었는데 풀옵션 찾으신다 그렇다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M스포츠 모델에서 타르트 포시트 정말 기가 막히죠. 실제로 연비도 더 좋고 치고 나가는 힘은 BMW다 설명할 게 없겠죠. 저 홍팀장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인 X6. 항상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인기였다가 지금은 좀 디젤 라인업이 또다시 인기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본 블랙의 모카, 화이트의 모카 인기 색상 두 가지 준비해뒀습니다. 전체적으로 X6는 할인이 많이 줄었는데 M50i 고성능 모델도 21년 중반만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할인이었는데 진짜 안타깝네요. 올 하반기 정도 가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X7은 디젤 가솔린 할 것 없이 카본 블랙의 타르투포, 화이트의 타르투포 두 가지 모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M50i 이번에 국내 14대 한전망 프로즌 블랙 저 홍팀장이 직접 출고부터 다 리뷰로까지 안내해드렸죠. 아직 국내 풀리지 않은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연락주시면 재고 선점 해볼게요. 자, M50i 프로모션이 700만원으로 거의 100% 이상 가까이 줄어든 프로모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차량이 없다는데요. 저희 차 파는 사람들 장점이죠. 출고 빠르고 프로모션 최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면 만족스러운 구매로 이어지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홍 팀장이 직접 상담부터 차량 출고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BMW 1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 냉혹합니다. 차량이 없으니 할인이 없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지만 2022년 새해 첫 달인 1월도 프로모션은 그대로네요. 항상 최대 프로모션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홍 팀장입니다. 24시간 상담 대기 중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리스렌트는 어디서? 차 파는 사람들에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